안녕하십니까. 모고산장입니다. 오늘 돌하라당에 준비한 영상은 쇠비름입니다. 이 영상은 7월 8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요즘 그 쇠비름의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그 잡초이기도 합니다. 이 제추제에도 잘 죽지 않는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풀입니다. 쇠비름은 그 흰 뿌리와 그 붉은 줄기, 그리고 푸른 잎, 노란 꽃, 까만 열매로 다섯 가지 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행초라고도 합니다. 쇠비름은 여러 가지 그 식재료로 사용하지만 맛이 미끄러워서 묵나물로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효소를 담기도 하는데 쇠비름에는 순과 옥살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살살 성분은 열에 약해서 데쳐야만 사라집니다. 쇠비름은 맛이 썩 좋은 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사리처럼 데쳐서 말려서 그 먹으면 옥살살 성분과 미끄거리는 그 성분도 없어지므로 그 먹기에 더욱 좋습니다. 쇠비름은 생양명을 장명채 또는 마치연이라고 합니다. 맛이 시큼하고 성질은 찬 약초입니다. 주요한 성분으로는 오메가3, 탄닌, 사포닌,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칼륨, 알파리놀렌산, 수은, 식이섬유, 비타민U와 유기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효능으로는 항암, 항균, 항염, 항노화와 강심작용을 합니다. 적응증으로는 시력강화, 뇌기능 향상, 궤양성 대장염, 이질, 당뇨, 고혈압, 우울증, 아토피, 변비, 또 치매 예방에도 좋은 그 약초입니다. 그 요즘 그 쇠비름 채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돌하라당이 준비한 영상은 쇠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